거기서 이제 기본기 닦아서 나가야죠.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결정적이야. 하다 보면 제가 목이 아픈지는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 동작을 할 때 매 순간만 성실히 하는 거죠. 20분 레슨 받으러 2시간씩 쓰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보람도 생기고. 롤렉스에서 오메가가 좋다. 굉장히 뜻도 좋더라고요. 유명하신 코치님. 지금 아직 저희가 자리가 안 잡혀서 그렇지만 이제 코치님들 오시고 그러면 저희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거의 다 찼어요.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다 찼죠? 지금도 이미 오픈한다마자 지금 거의 뭐 대기자 돼가서 정말 다섯 시간 예감. 시간만 지금 비워서 이 시간 딱 30분, 1시간 비워가지고 입장되었습니다. 뭐 동호인 레슨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선수들 제가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한 10년 됐죠. 선수 생활은? 제가 30살, 2살 때 됐으니까 한대에서 이런 시스템이 바뀐 거죠. 실외, 이제 실내로 와서 하니까 일단은 환경이 좋아졌죠. 레슨 환경이 땀 흘리고 뭐 햇빛 보고 하는 것보다는 초보자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기본기 같은 걸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분들이 한 뭐 6개월에서 1년 되면 저희도 이제 같이 뭐 이제 야외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기 닦아서 나가야죠. 이제 네. 게임을 하려고 운동들 뭐 테니스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성의 없는 코치들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코치님은 너무 결정적이야. 너무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보이니까 뭐 안 되는 자세 뭐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면 제가 목이 아픈지는 몰라요 사실은. 네, 이제 습관적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안 되는 자세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인식해갖고 뭐 열 개라도 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 되시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시끄러워도 확실히 목소리가 항상 들려요. 지금 조금 먼저 봐. 얘를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얘가. 얘들이 도와주는 거지, 얘들이 메인이 되니까 공을 탁 맞추고 끝나는 거예요. 레슨을 할 때 네. 코치님만의 뭐 거창, 철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뭐 매 순간 뭐 성실히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저도 보람을 느낄 때가 안 되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그 동작을 할 때 이제 공 맞는 느낌이나 이런 게 좋아지시면 저도 이제 동단에 뭐 힘든지 모르고 이제 기분이 좋죠.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레슨 20분 받으시려고 뭐 1시간씩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0분 레슨 받으려고 왔다 갔다 2시간씩 쓰셔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야지 그분들도 뭐 성적도 나고 뭐 좋아지시면 보람도 생기고 하고 우승시키는 제조기라고 그런 몇 분 안 되세요? 예. 굉장히 테니스 치는 팬이들이라고 많이 생겼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요즘에 테니스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실내 테니스장도 많이 생긴 건데 반가운 일이고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정성껏 해야 그분들이 또 저희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뭐 코치가 뭐 을이고 뭐 자기네가 이제 회원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화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뭐 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안 계시죠. 네, 요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어지실 거라고 봐요. 이게 많이 개선이 되면 시작은 많이 하는데 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 같은 거? 딱 그 시기가 있거든요. 나는 왜 계속 하는데 안 늘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기만 잠깐만 넘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네. 테니스라는 이름도 좀 잘 만들어갔거든요. 욕스게스루로 어떤 분이 이제 렉스 테니스는 어떻겠나? 롤렉스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오메가가 좋다.
내가 테니스 근데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뜻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오메가 협찬을 목표로. 테니스 끝나고. 아까 보니까 수영하시던데 수영. 라켓도 또 집에서 혼자. 집에서 처음 잡아요. 오 태어나서 첫 타야? 그립 잡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릴게. 들어가보세요, 앞으로. 그렇지. 이랬을 때 무릎이 약간 앉으시고. 자.